안녕하십니까. 먹두리 백성화입니다. 둘째 백성철입니다. 셋째 백성현입니다. 자, 오늘은 초밥이에요. 초밥. 네, 성례들은 회를 잘 못 먹으니까 우리가 초밥을 왔거든요. 아니, 네. 딴 거 먹으면 돼. 네, 맛있게 한번 또 잘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자, 네. 계절은 여기다 타가지고 먹든 그냥 이렇게 해서 먹든 상관없어요. 이거 리얼한 거 없네. 완전 리얼한데? 오, 고추맹이 같이 이거 그냥 완전.
이거는 닦아내는 거 찍은 거예요. 닦고 그럼 한 번 찍어줘야 돼. 간장 넣어, 간장. 간장 없어, 다 없어. 따라온 거야. 이 간장도 싹쓸이, 싹쓸이야, 싹쓸이. 이 간장 만드는 거라 맛있어. 잘 먹어요. 이렇게 먹고 이게 뭐야 이거? 간장. 이거 오징어. 아니 이게 이거 다쿠와사비예요. 다쿠와사비 그 일본 직수 다쿠와사비예요. 문어 절임이요. 응? 문어 절임. 예. 이걸 어떻게 먹어? 하면 동생이랑 먹어봐. 닭고와사비? 예, 닭고와사비. 문어 절인 거라고? 한국으로 치면요, 오징어 젓갈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문어 젓갈이에요. 아. 맛있어, 그래도. 애들이랑 이거 먹으려고, 초밥 먹으려고. 두 번이나 왔다가 학당 치고 왔죠. 근데 오늘 자 먹는 것만 하도 남편은 못 봤어. 어저께 먹고 왔던가? 지금 황후고 이거 울어? 아니 다 황후예요. 아 그래? 우럭을 쓰면은 우럭이 계속 울어가지고 그런 걸 눌러주고 안 좋아요. 처음 걸 바로 가요. 같이 썰어서 우럭을 계속 운다고 하죠. 먹기를 너무 많이 봤는데 연어는 맛이 연어죠 형님. 어 완전 연어가. 네 맛이 연어서 연어예요. 네. 거기다 불질까지 해놓으니까 완전히 뭐. 네. 왜 강물을 거꾸로 오르는지 그 이유를 아는가? 알라고, 알라고. 그만큼 쇠바지이 많이 움직이니까 이런 거죠. 가만히 있으면. 가들들도 알라고 가는 거야, 알라고. 네. 그 모르려고 하는 건 아니야. 네. 벌써 제일 많아. 몇 판? 세 판? 세 판 되지? 난 세 판 완전 올로 다 먹고. 너는 아까 있는 거는 난 다섯 판 다 먹지. 우리? 네, 다섯. 하나, 셋. 요 셋. 야, 세 판 먹었나? 이놈 네 판. 네 판 때 한 판은? 야, 셋. 너는 뭐 막. 예, 맛있죠. 그 하나 해줘봐. 맛있게 해드릴게요. 뿌잉뿌잉. 아, 너무
이거 많이 먹는 거 아니야? 아이, 잘해야 돼. 그 소리. 이제 거시기야. 제 맛을 보여줬어요. 뿌잉뿌잉 뿌잉뿌잉. 니가 이라. 뿌잉뿌잉. 나가서 먹을게. 나가서 이 짬뽕. 아 우리가 짬뽕만 먹는가. 형. 안 만들고. 어. 먹으라고. 아이. 원래 이 맛인가? 나가서 그 짬뽕이 원래 이 맛인가고. 나는 먹어본 줄 아니야. 원래 이 맛이. 우리 불만하니까. 어 토종 짬뽕만 먹어봐서. 나는 어제 친구하고 와서 먹었어. 형님들은 또 이거 묵은지 좋아하시잖아요. 저 엄마 묵은지 드실만 하세요? 맛있어. 네. 제가 나 보자 오죽게 와서 먹고. 네. 나가사키 배우러 나가사키로 갔었는데 제가 나고야로 가버려가지고 많이 드세요. 뭐라는 데로 가야 돼? 오사카로 가지. 네. 잘못 가버렸어요. 맛은 있어요. 자 오늘 동생들하고 이 중학교 후배 이 초밥집에 왔는데 일로 일로 앉아. 예, 일로 이렇게 와서 이 초밥을 먹었는데 와 생각보다 우리 이렇게 많이 먹을 줄 알았는데 아 어렵네 이게 또 참 어려운 일이. 사람들 이렇게 막 초밥을 했는데 우리는 겨우 한 14판 하고 몇 개 좀 먹었나 봐. 나는 처음 초밥 이렇게 많이 먹었거든요. 처음에. 형님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. 초밥 안 좋아한다고. 회를 안 드시고 근데 야 이게 지금 한 13개 정도 이렇게 한 판에 있는데 한 우리 몇 개 먹었어? 130개에다가 한 40, 50개면은 182개 200개를 다 못 먹은 것 같아요. 네. 총 200개만 해놓으라고 그랬는데 또 동생이 우리가 더 많이 먹을 줄 알고 한 260개를 해놓은 넉넉히 오늘 넉넉히 다 못 먹고 아 나가사키 짬뽕은 예, 국물이 그 사골로 해서 아주 맛있게 잘 돼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막 먹어야 되는데 그 그릇이 어마어마하게 크고만 이 그릇도 많이 들어가지 많이 들어가 자, 오늘도 동승 후배네 집에 와서, 그 가게를 한다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홍보해 주려고 왔는데, 아, 역시 초밥은 진심으로 맛있습니다. 초밥, 나가사키 짬뽕,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, 행복 나누시고, 저희들도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뿌잉뿌잉! 뿌잉뿌잉! 광고는 아니고요. 그, 홍보는 맞아요. 안녕하세요. 임실 스시맨이에요. 저도 유튜브 오태스시 TV라고 개설했거든요. 저도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다시 할까요?